야행 김유정. 향기를 품은 보드라운 바람이 이따금씩 볼을 스쳐간다. 그럴 적마다 꽃잎새는 하나 둘 팔라당 팔라당 공중을 날며 혹은 머리 위로 혹은 옷고름 고에 사뿐 얹히기도 한다. 가지가지 나무들 새에 킨 전등도 발거니와 그 광선에 아련히 비쳐 연분홍 막이나 버려놓은 듯 활짝 피어 벌어진 꽃들도 곱기도 하다. 아이고, 꽃도 너무 피니까 어지럽군. 경자는 여러 사람 틈에 끼어 사쿠라 나무 밑을 거닐다가 우연히도 콧등에 스치려는 꽃 한 송이를 똑 따들고 한번 느긋하게 맡아본다. 맡으면 맡을수록 가슴속은 후련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취하는 듯 싶다. 두손 업은 더 코에 들이대다가 이번에는 예, 이 꽃 좀 맡아봐 하고 옆에 따르는 영애의 코 밑에다 들이대고 어지럽지? 어지럽긴 매가 어지러워. 이까지 꽃 냄새 좀 맡고. 그럴 테지. 경자는 호박같이 뚱뚱한 영애의 몸집을 한번 훔쳐보고 속으로 저렇게 뒤룩뒤룩 하니까 코총도 아마 하고는 너는 꽃도 볼 줄 모르는구나. 혼잣말로 이렇게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 내가 꽃 볼 줄 몰라. 얘도 그럼 왜 이렇게 창경원을 찾아왔더람? 하고 눈을 똑바로 뜨니까 얘, 눈 무섭다. 저리 치어라. 하고 경자는 고개를 저리 돌려 웃음을 날려놓고 눈만 있으면 꽃 보는 거냐? 코로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지. 보자는 꽃이지. 그럼 누가 애들같이 꺾어들고 그러디? 넌 아주 모르는구나. 아마 교양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꽃은 이렇게 맡아보고야 비로소 좋은 줄 아는 거야. 하면서 경자는 짓궂이 아까의 그 꽃송이를 두 손바닥으로 으깨어 가지고는 다시 맡아보고 아, 취한다. 아주 어지럽구나. 그러나 영애는 거기에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고 예, 주인놈이 또 지랄을 하면 어떡하니? 하고 그 왁살스러운 대머리를 생각하며 은근히 조를 비빈다. 예, 듣기 싫다.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그까지 자식, 지랄 좀 허거나 말거나. 그래도 9점 안으로 다녀온 데였으니까 약속은 지켜야 할 텐데. 하고 팔을 들어보고는 깜짝 놀라며 벌써 9점 7분인데? 10점이면 어때? 카페 여급이면 뭐 저희 집서 기르는 개돼지인 줄 아니? 구경할 거 다 허고 가면 그만이지. 경자는 이렇게 애꿎은 영애만 쏘아받고는 새삼스레 생각난 듯이 같이 왔던 정숙이를 찾아보았다. 정숙이는 어느 틈엔가 저만치 떨어져서 홀로 걸어가고 있었다. 어른의 손에 매달려 오고 가는 어린아이들을 일일이 살펴보며 귀여운 듯이 어떤 아이는 머리까지 쓰다듬어 본다. 마는 바른 손에 꾸겨든 손수건을 가끔 얼굴로 가져가며 시름 없이 걷고 있는 그 모양이 심상치 않고 저게 눈물을 짓는 것이 아닌가? 정숙이가 왜 또 저렇게 풀이 죽었을까? 아마도 아까 주인 녀석에게 말대답하다가 패랑패랑한 여자라고 사설을 당한 것이 분해 저러는 게 아닐까? 그러나 정숙이는 그렇게 마음 좁은 사람은 아닐 텐데 하고 경자는 아리송한 생각을 하다가 때로 몰리는 어른 틈에 끼어 좋다고 방실거리는 알쑥달쑥한 어린애들을 가만히 바라보고야 아하 하고 저도 비로소 깨달은 듯 싶었다. 계집아이의 등에 업혀 밤톨만한 두 주먹을 내흔들며 낄낄거리는 언내도 귀엽고 어머니 품에 안겨 장난감을 흔드는 언내도 또한 귀엽다. 한 손으로 입에다 빵을 구겨 넣으며 부지런히 따라가는 양복 입은 어린애. 아버지 어깨에 두 다리를 걸치고 걸터 앉아서 말탄 양반 끄떡 하는 상고머리 어린애. 이런 번화로운 구경은 처음 나왔는지
어머니의 치마 속으로만 기어들려는 노랑 저고리의 조그만 분홍 몽당 치마. 쟤, 영애야. 아마 정숙이가 잃어버린 딸 생각이 또 나나 보지? 저것 좀 봐라. 자꾸 눈물을 씻지 않니? 글쎄. 영애는 이렇게 엉거주춤이 받고는 언짢은 표정으로 정숙이의 뒷모양을 이윽히 바라보다가 요새론 더 버쩍 생각이 나나 보더라. 집에서도 가끔 저래. 애 좀 잃어버리고 뭘 저런담? 나 같으면 도리어 몸이 가뜬해서 좋아하겠다. 어째서 제가 낳은 아이가 보고 싶지 않느냐? 넌 아직 애를 못 낳아봐서 그래. 하고 영애는 바로 제일같이 펄쩍 뛰었으나 앞뒤 좌우에 삑삑이 사람들임에 혹시 누가 듣지는 않았나 하고 좀 무안스러웠다. 그는 제 주위를 흘끔흘끔 둘러본 다음 경자의 곁으로 바짝 다가서며 네 살이나 먹여놓고 잃어버렸으니 왜 보고 싶지 않겠냐? 그것도 아주 죽었다면 모르지만 극장 광고 돌리느라고 뿡빵대는 바람에 쫓겨나간 것을 누가 집어갔어? 그러니 애통을 안 하겠니? 오, 그래? 난 잃어버렸다 해서 아주 죽은 줄 알았구나. 그러면 수색원을 내지 그래. 왜? 수색원 낸진 벌써 이태나 된단다. 그래도 못 찾았단 말이야? 가만 있자. 하고 눈을 깜빡거리며 무엇을 한참 궁리해 본 뒤에 그럼 걔 아버지가 누군지를 정숙이도 모르겠구먼. 넌 줄 아니? 모르게. 영애가 이렇게 사박스레 단마디로 쏘아붙이는 통에 경자는 아무 말 못하고 그만 얼굴이 빨개졌다. 애도 누긴 갠 줄 아나? 아이 망할 년 같으니 인연 떼내 던지고 혼자 다닐까 보다. 하고 경자는 골김에 도끼 눈을 한번 떠봤으나 그렇다고 저까지 노하긴 좀 어색하고 해서 타이르는 어조로 별 애도 다 본다. 내 대답이나 했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톡 쏠 건 뭐 있니?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한 대여섯 발 옮겨놓다가 다시 영애 쪽을 돌아보며 지금 정숙이는 혼자 살지 않아? 그럼 걔 아버지는 가끔 만나보긴 허나? 난 몰라. 좀 알면 큰일 나니? 모른다게? 너 한 집에 같이 있고 그리고 정숙이 허구 의형제까지 허내가 이걸 모르겠니? 경자는 발을 딱 멈추고 업신여기는 눈초리로 영애를 쏘아본다. 빙축맞은 인연하고는 같이 다니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한 때문이었다. 하나, 영애가 먼저매는 좀 빗셌으나 불리한 저의 처지를 다시 깨닫고 헤어진 거 뭘 또 만나니? 말하자면 언니가 이혼해서 내던진 걸? 하고 고분히 수그러드니까 그런 말이야. 가만 있자. 하고 경자는 눈을 쬐그시 감아보며 아까부터 해오던 저의 궁리에 다시 취하다가 그런 말이야. 그 애를 걔 아버지가 집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아주 큰 의견이나 된 듯이 우주아슬에 눈을 희번덕인다. 그건 모르는 소리야. 걔 아버지란 작자는 자식이 귀여운지 어떤지도 모르는 사람이란다. 아내를 사랑할 줄 알아야 자식이 귀여운 줄도 알지. 그럼 아주 못된 놈을 얻었구나. 못되고 말고 여부 있니? 난 직접 보질 못해 모르지만 정숙이 언니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생도 요만조만이 아니었나 보더라. 집에서 아내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앉았는데 이건 젊은 놈이 밤낮 술이래. 저도 가난하니까 어디 술 먹을 돈이 있겠니? 아마 친구들 집을 찾아가서 이래저래 얻어먹고는 밤중이 돼서야 비틀거리고 들어오나 보더라.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는 아내가 뭘 해도 이렇다 대답 한마디 없고 벙어리처럼 그냥 쓰러져 잠만 자. 그뿐이냐? 집에 붙어있기가 왜 그렇게 싫은지 아침 허원해서 나가면 밤중에나 들어오고 또 다음날도 허원해 나가고 한대. 그러니까 아내는 그걸 붙들고 앉아서 조용히 말 한마디 해볼 겨를이 없지. 살림도 그러지. 안팎이 손이 맞아야 되지.
혼자 애쓴다고 되니? 그래, 오죽해야 정숙이 언니가.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남의 신변에 관한 일을 너무 짓거려 놓은 듯 싶다. 이런 소리가 또 잘못해서 그 귀에 들어가면 어쩌나 하고 좀 좌지우지가 들렸으나 그렇다고 이왕 꺼낸 이야기 중도에서 말기도 입이 가렵고 해서 너 괜히 이런 소리 입 밖에 내지 마라. 네, 왜 미쳤니? 그런 소리를 하게 하고 철석같이 맹설을 하니까 그래, 오죽해야 정숙이 언니가 아주 멀미를 내다시피 해서 떼내 던졌어요. 방세는 내라고 조르고 먹을 건 없고 어린애는 보채고 하니 어떻게 사니? 나 같으면 분통이 터져서 죽을 노릇이지. 그래서 하루는 잔뜩 취해 들어온 걸 붙들고 앉아서 이래선 당신하고 못 살겠수. 난 내대로 빌어먹을 터이니 당신은 당신대로 어떡할쌤? 대구 내일은 민적을 갈라주. 조금 더 화도 안 내고 좋은 소리로 그랬대. 뭐 화도 낼 자리가 따로 있지. 그건 화를 낸댔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리고 어린애는 안즉 젖먹이니까 애미 품을 떨어져서는 못 살 게니 내가 데리고 있겠소. 그랬더니 그날은 안 말 않고 그대로 자고는 그 다음날부터는 들어오질 않더래. 별것도 다 많지. 그리고 나달 후에는 엽서 한 장이 왔는데 읽어보니까 당신 원대로 이제는 이혼수속이 다 되었으니 당신은 당신 갈 대로 가시오 하고 아주 배심 좋은 편지라지. 그러니 이따위가 자식 새끼를 생각하겠니? 아내 떼버리는 게 좋아서 얼른 이혼해주고 이렇게 편지까지 헌 놈이. 그렇지 그래. 그런데 사내들은 제 자식이라면 눈깔을 까뒤집고 들이덤비나 보던데. 그럼 이건 미환계로구나. 미화다마다. 그래 정숙이 언니도 매일같이 바가지를 긁다가도 그래도 들은둥 만둥하니까 나중에는 기가 막혀서 말 한마디 안 남은다지.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지도 않았대. 순사 다닐 때에는 아주 띠롱띠롱하고 점잖던 것이 그걸 내떨리고 나서 술을 먹고 그렇게 바보가 됐대요. 왜? 처음에야 의도 좋았지. 아내가 병이 나면 제 손으로 약을 다려다 바치고 다리미도 붙들어주고 이러던 것이 고만 바보가. 그 후로 3년이나 되건만 어디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들어보지는 못하겠대. 아주 바본계로군. 허긴 예, 바볼수록 더 기집애게 바치나 보더라. 왜 저 우리 쥐녀석 좀 봐. 얼병이같이 어릿어릿하는 자식이 그래도 기집애 꼬무니만 노리고 있지 않아? 글쎄, 아마 그런가 봐. 그런 것한테 걸렸다간 아주 신세 조질걸. 정숙이 언니 좀 봐. 좀 가여운가. 게다 그 후 1년도 채 못 돼서 딸까지 마저 잃었으니. 넌 모르지만 카페로 돌아다니며 벌어다가 모녀가 먹고 살기에 고생 묵진히 했다. 나갈 때마다 주인 옆에 내에게 어린애 어디 가나 좀 봐달라고 신신 부탁은 허나 어디 애들 노는 걸 일일이 쫓아다니며 볼 수 있니? 그건 또 있어 뭘 허니? 외려 잘 됐지. 그러나 애 어미야 어디 그러냐? 하고 툭 찼으나 남의 일이고 미천드는 것이 아닌 걸 좀 더 짓거리지 않고는 속이 안심치 않다. 그는 경자 뒤에다 입을 돌려대고 몇만 냥짜리 이야기나 되는 듯이 넌지시. 그래서 우리 집 주인 마나님이 어디 다른데 중매를 해줄 터이니 다시 시집을 가보라고 날마다 숭숭거려도 언니가 말을 안 들어. 한번 혼이가 나서 서방이라면 진절머리가 난다고 하고 안 해도 좋을 소리를 마저 쏟아놓았다. 그럴 건 뭐 있어? 얻었다가 싫으면 또 찬에 던지면 그만이지. 말이 쉽지. 어디 그러냐? 사내가 한번 달라붙으면 찐득이 모양으로 어디 잘 떨어지니? 너 같으면 혹 하고 은연히 너와 정숙이 언니와는 번이 사람이 다르다는 듯이 입을 삐죽 했으나 경자가 이 눈치를 선뜻 채고 저도 뒤둥그러지며
암 그럴 테지. 넌 술 취한 손님이야 앞에서 소리만 빽 질러도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바보가 아니야? 그러니 남편한테 겁도 나겠지. 하지만 그게 다 교양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배를 긁는 데는 큰 무안이나 당한 듯 싶어서 얼굴이 빨개지며 짜증 눈에 눈물이 핑 돌지 않을 수가 없다. 망할련. 그래, 내가 바보야? 나무 얘기는 다 듣고 고맙단 소리 한마디 없이 망할련. 학교는 얼마나 다녔다고 밤낮 저만 안다지. 그리고 그 교양인가 빌어먹을 건 어서 들은 문자인지 건뜻하면 넌 교양이 없어서 그래? 말대가리 같이 생긴 년이 저만 잘났대. 영애는 속으로 약이 바짝 올랐으나 그렇다고 겉으로 내대기에는 말솜씨로든 그 위풍으로든 어느 모로든 경자에게 딸린다. 입 문을 곧 열었으나 그러나 주저주저하다가 남편이 무서워서 그러니? 애두, 왜 그렇게 소견이 없니? 하루라도 같이 살던 남편을 암만 싫더라도 무슨 채모에 너 나가라고 그러니? 채모? 흥, 어서 목말라 죽은 것이 채모야? 하고 콧등을 흥, 흥 하고 울리니까 너는 채모도 모르는구나. 아이, 별 아이도 그게 교양이 없어서 그래 하고 때는 이때라고 얼른 그 교양을 돌려대고 써먹어보았다. 경자는 저희 교양을 제법 무단히 써먹는데 자존심이 약간 꺾이면서 2년 보래 내가 쓰는 걸 배워가지고 그래 내게 도로 써먹는 거야? 시큰둥언년. 제가 교양이 뭔지나 알며 그러나? 하고 모로 슬며시 눈을 흘겼으나 허나 그걸 가지고 다투긴 유치하고 채모는 다 뭐야? 배고파도 채모에 몰려서 굶겠구나? 애도 배지 못한 건 참 할 수 없어. 넌 요렇게 잘 뱄니? 그래서 요전에 주정꾼에게 삐루 세례를 받았구나? 뭐? 내가 삐루 세례를 받건 말건 네가 알 게 뭐야? 건방지게 인연이 누길? 하고 그 팔을 뒤로 홉잡아 채고 그리고 쌕쌕거리며 독이 한창 오르려 하였을 때 예기치 않고 그들은 얼김에 서로 폭 얼싸안고 말았다. 인적이 드문 외진 이구석. 게다가 그게 무슨 놈의 짐승인지 바로 언덕 위에서 이히히히 하고 기괴하게 울리는 그 울음소리에 고만 온 전신에 소름이 쭉 끼치는 것이다. 그들은 정숙에게로 휑하게 따라가며 아 무서워. 예. 그게 뭐냐? 글쎄 뭘까? 아주 징그럽지?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며 어린애같이 마주대고 웃어보인다. 경자는 정숙 곁으로 바짝 붙으며 정숙이 다리 아프지 않아? 우리 저 식당에 가서 좀 앉았다가 돌아서 나가지. 그럴까? 정숙이는 아까부터 고만 나가고 싶었으나 경자가 같이 가자고 굳이 붙잡는 바람에 건승 따라만 다녔다. 이번에도 경자가 하자는 대로 붐비는 식당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을 때 골머리가 아찔하고 아무 생각도 없었으나 우리 사이다나 먹어볼까? 하고 묻는 그대로 아무거나 먹지 하고 좋도록 대답하였다. 그들은 사이다 3병과 설고 3개를 시켜놓았다. 경자는 사이다 한 컵을 쭉 들이켜고 나서 영애야, 너 아까 보자는 꽃이라고 그랬지? 그런 말이야. 그림 한 장을 사다 걸고 보지 애를 써 얘까지 올 게 뭐냐? 하고 아까부터 미결로 온 그 문제를 다시 건드린다. 마는 영애는 저 먹을 것만 찬찬히 먹고 있을 뿐으로 숫제 받아주질 않는다. 억설쟁이 경자를 데리고 말을 주고받다간 결국엔 제가 곱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고 있다. 나중에는 하 비위를 긁어놓으니까 할 수 없이 정수기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언니는 어떻게 생각하우? 그래 보자는 꽃이지 꺾어 들고 냄새를 맡자는 꽃이우? 바로 그럴 양이면 향수를 사다 뿌려놓고 드럽디었지 왜 얘까지 본담? 하고 응원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숙이는 처음엔 무슨 소린지 몰라서 얼뜰하다가 난 그런 거 모르겠어 하고 울가망으로 씀씀히 받고 만다. 영애는 이속 없이 경자에게 가끔 쬐어 지내는 자신을 생각할 때 여간 야속하지 않다. 연못가로 돌아 나오다 경자가 굳이 유원지에 들어가 썰매 한번 타보고 가겠다 하므로 따라서 들어가긴 하였으나 그때까지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경자가 마치 망아지 모양으로 껑충거리며 노는 걸 가만히 바라보고는 에이 망할 계집애도 저것도 그래 계집애 년이람 하고 속으로는 손가락질을 안을 수 없다. 유원지 안에는 여러 아이들이 뛰놀며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하였다. 불안꼬에 매달렸다가는 그네로 옮겨오고 그네에서 흥이 지으면 썰매 위로 올라온다. 그 틈에 끼어 경자는 호기 있게 썰매를 한번 쭉 타고 나서는 깔깔 웃었다. 그리고 다시 기어 올라가서 또 찌익 미끄러져 내릴 때 저편 구석에서 저 궁둥이 해진다 하고 손뼉을 치며 껄껄거리고 웃는 것이다. 경자는 치마를 털며 일어서서 그쪽을 바라보니 17, 18밖에 안 돼 보이는 중학생 셋이 서서 이쪽을 향하여 웃고 있다. 분명히 그 학생들이 까시를 하였음에 틀림없었다. 경자는 날카로운 음성으로 대뜸 어떤 놈이야? 내 궁둥이 해진다는 놈이 하고 쏘아붙이며 영애가 말림에도 듣지 않고 달려들었다. 철없는 학생들은 놀리면 달아날 줄 알았지 이렇게까지 독수리처럼 대들 줄은 아주 꿈밖이었다. 모두 얼떨떨해서 아무 말 못하고 허옇게 닦이다가 우리가 뭘 했다고 그러시오? 혹은 우리끼리 이야기하고 웃었는데요? 이렇게 밑다진 두멍에 물을 채려고 땀이 빠진다. 마는 경자는 좀채로 그만두려 하지 않고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나무 여자 희약가시 하러 다니는 게 일이야? 하고 그중 나이 찬 학생의 얼굴을 뻘겋게 때려놓는다. 이 서슬에 한 사람 두 사람 구경꾼이 모이더니 나중에는 삑 돌리어 성이 되고 말았다. 어떤 이는 너무 신이 나서 암 그렇지 그래 잘 온다 하고 소리를 내지르기도 하고 또는 나이 어려 그렇지요 그쯤 하고 그만두십시오 하고 뜯어말리는 사람. 그러나 정숙이는 이 편에 따로 떨어져 우두머니 서서는 제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거기에는 대여섯 살이 될지 말지 한 어린아이 둘이 걸상에 마주 걸터앉아서 그네질을 하며 놀고 있었다. 눈을 뚝 부릅뜨고 심술궂게 생긴 그 사내 아이도 귀엽고 스스러워서 눈치만 할금할금 보는 조선 옷에 단발한 그 계집애도 또한 귀엽다. 바람이 불 적마다 단발머리가 보르르 날리다가는 사뿐 주저앉는 그 모양은 보면 볼수록 한번 담싹 껴안아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였다. 우리 모정이도 그대로 컸으면 조만은 하겠지. 그리고 정숙이는 여지껏 어딘가 알 수 없이 모정이와 비슷비슷한 어린 계집애를 벌써 연화문이나 넘어 보아오던 기억이 난다. 요 계집애도 어쩌면 그 눈매며 입모양이 모정이같이 그렇게 닮았는지 비록 살은 포들포들이 오르고 단발은 했을망정 하관만 좀 길다 하고 그리고 어디가 엎어져서 상처를 얻은 듯 싶은 이마에 그 흠집만 없었더라면 어지간히 같을 뻔도 하였다 하고 쓸쓸히 웃어보다가 남이 우리 모정이를 집어간 건 마찬가지로 나도 그런 계집애 하나 훔쳐다가 기르면 고만 아닌가? 이렇게 요즘으로 가끔 하여보던 그 무서운 생각을 다시 하여본다. 정숙이는 가진 열정과 애교를 쏟아가며 허리를 구부려 얘 아가야 너 몇 살이지? 하고 손으로 단발머리를 쓸어본다. 계집애는 낯선 사람의 손을 두려워함인지 두 눈을 말뚱히 뜨고 치어다만 볼 뿐으로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러다 손이 다시 들어와. 아이 참, 우리 애기 이뻐요. 이름이 뭐지? 하고 또 머리를 쓰다듬매. 이번에는 마치 모욕이나 당한 사람 같이 어색하게도 비슬비슬 일어서더니 저리로 곧장 달아난다. 정숙이는 낙심하여 쌀쌀한 애도 다 많군 하고 속으로 탄식을 하며 시선이 그 뒤를 쫓다가 이상도 하다고 생각하였다. 거리가 좀 있어 똑똑히는 보이지 않으나마 아마 병객인 듯 싶은 흰 두루마리에 중절모를 눌러쓴 한 사나이가 괴로운 듯이 쿨럭거리고 서서는 앞으로 다가오는 계집애와 이쪽을 번갈아가며 노려보고 있었다. 얼뜬 보기에 후리후리한 키며 구부정한 그 어깨가 정숙이는 사람의 일이라 혹시 하면서도 그러나 결코 그럴 리는 천만 없으리라고 혼자 이렇게 또 우기면서도 저도 모르게 앞으로 몇 걸음 걸어나간다. 신압으로 거리를 접어가며 대걸음 사이를 두고까지 아무리 고쳐서 뜯어보아도 그는 비록 병에 얼굴은 꺼졌을 망정 그리고 몸은 반쪽이 되도록 시들었을 망정 확실히 전일 제가 떼어버리려고 민줄 대던 그 남편임에 틀림없고 아이 당신이? 정숙이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입을 벌렸으나 그 다음 말이 나오지를 않았다. 원수같이 진저리를 치던 그 사람도 오랜만에 뜻없이 만나고 보니까 이상스레도 더 한층 반가웠다. 한층 멍하니 바라만 보다가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그동안 서울 계셨어요? 하고 간신히 입을 열었다. 사나이는 고개를 저리 돌리고 외면한 그대로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하고 활하게 대답하였다. 그러고는 반갑다는 기색도 혹은 놀랍다는 기색도 그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정숙이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 앞에 폭 안긴 그 단발한 계집애가 모정인지 아닌지 그것이 퍽도 궁금했다. 쭈뼛쭈뼛 손을 들어 계집애를 가리키며 얘가 우리 모정인가요? 하고 물어보았으나 그는 못 듣는 듯이 잠자코 있더니 대답 대신 주먹으로 입을 막고는 쿨럭거린다. 그러나 정숙이는 속으로 저것이 모정이겠지? 입, 눈을 보더라도 정녕코 모정이겠지? 하면서 2년 동안이란 참으로 긴 세월임을 다시 깨달을 만치 이렇게도 몰라보도록 될 줄은 아주 꿈밖이었다. 많은 그보다도 더욱 놀라운 것은 자식도 모르는 폐인인 줄 알았더니 그래도 제 자식이라고 몰래 훔쳐다가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것을 생각하면 그 속은 암만 해도 하늘 땅이나 알 듯 싶었다. 뿐만 아니라 갈릴 때에는 그렇다 소리 한마디 없더니 1년 후에야 슬며시 집어간 그 속도 또한 알 수 없고 저것이 정말 귀여운 줄 알까? 얘가 모정이지요? 정숙이는 묻지 않아도 좋을 소리를 다시 물어보았다. 여전히 사나이는 못 들은 척하고 묵묵히 섰는 양이 쫄기고 맞장수이던 그 버릇을 아직도 못 버린 듯 싶었다. 그러나 저는 구질해하게 걸쳤을 망정 계집애만은 낄끗하게 옷을 입혀놓은 걸 보더라도 그리고 애미한테서 고생을 할 때보다 토실토실이 살이 오른 그 볼따구를 보더라도 정숙이는 어느 편으로든 애미에게 있었던 것보다는 그 아버지가 데려간 것이 애를 위하여는 오히려 천행인 듯 싶었다. 정숙이는 사나이에게 암만 물어야 대답 한마디 없을 것을 알고 이번에는 계집애를 향하여 얘 모정아 하고 불러보니 어른 두루마기에 파묻혔던 계집애가 고개를 반짝 든다. 이태 동안이 길다 하더라도 저를 기르던 저의 어미를 이렇게도 몰라볼까 하고 생각해보니 곧 두 눈에서 눈물이 확 쏟아지며 그대로 꼭 껴안아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은 하나 그러나 서름이 구는 아이를 그러다간 울릴 것도 같고 해서 엉거주춤히 팔만 내밀어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얘 모정아 너 올해
몇 살이지? 또는 얘 모정아, 너 나 모르겠니? 이렇게 대답 없는 질문을 하고 있을 때 저만치 등 뒤에서 정숙이 아닌가? 하고 경자가 달려드는 모양이었다. 그럼 요즘엔 어디 계셔요? 정숙이는 조급히 그러나 눈물을 머금은 음성으로 애원하다시피 묻다가 의외에도 사나이가 사직동 몇 번지라고 순순히 대답하므로 그제야 안심하고 모정이 잘 가거라 하고 다시 한번 쓰다모 보고는 경자가 이쪽으로 다가오기 전에 그쪽을 향하여 휑하니 떨어져 간다. 경자는 활개짓을 하고 걸어가며 신이야 넋이야 오른 어조로 내 그 자식들 납작하게 눌러줬지. 아 백죄 내 궁둥이가 해진다는구먼. 망할 자식들이. 네 좀 더 닦아셀 내다. 넌 너무 그래. 철 모르는 애들이 그렇지. 그럼 말도 못하니? 그걸 가지고 온통 사람을 모아놓고 이해하다니니. 영애는 경자 때문에 창피스러운 욕을 당한 것이 생각하면 할수록 썩 분하였다. 그런데도 경자는 저 잘났다고 시퉁그러진 소리로 너는 그럴 테지? 왜 너는 채모 먹고 사는 사람이냐? 하고 또 비위를 거슬러 놓다가 저리 향하여 정숙이 아까 그 궐자가 누구? 응, 그 사내 말이지. 그 전에 나 새들어 있던 집 주인이야. 정숙이는 이렇게 선선히 대답하고 다시 얼굴로 손수건을 가져간다. 자식이 그렇게 귀엽다면 그걸 낳아놓은 아내도 좀 귀여울 텐데 하고 지내온 일의 갈피를 찾아보다가 그래도 비록 말은 없었다 하더라도 아내도 속으로는 사랑하리라고 굳이 이렇게 믿어보고 싶었다. 어쩌다 그렇게 되었는지 병까지 든 걸 보면 그동안 고생은 무던히 한 듯 싶고 그렇다면 전일에 밤늦게 들어와 쓰러진 사람을 멱살잡이를 하여 일으켜서는 들복던 그것도 잘못하였고 술 먹었으니 아침은 고만두라고 하며 막 먹으려 드는 콩나물을 땅으로 내던진 그것도 잘못하였고 일일이 후회가 날 뿐이었다. 저의 아버지를 그토록 푸대접을 하였으니 계집애만 하더라도 애미를 탐탁히 여겨주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하니 더욱 큰 서름이 복받쳐 오른다. 그러나 내일 아침에는 일찍 찾아가서 전사일은 모조리 잘못하였다고 정성껏 사과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암만 굶더라도 끽소리 안 하리라고 다짐까지 둔다면 혹시 사람의 일이니 다시 같이 살아줄는지 모르리라고 이렇게 조금 안심하였을 때 영애가 팔을 흔들며 언니 오늘 꽃 구경 잘했지? 참 잘했어. 꽃은 멀리서 봐야 좋은 걸 알아. 가깝게 가면 그놈의 냄새 때문에 골치가 아프지 않아? 그렇지만 오늘 꽃 구경은 참 잘했어. 영애가 경자에게 무수히 쏘이고 게다 욕까지 당한 것이 분해서 되도록 갚으려고 애를 쓰니까 경자는 코로 흥 하고는 너희들이 무슨 꽃 구경을 잘했니? 참말은 내가 혼자 잘했다. 꽃은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 꽃 구경이야. 보는 게 다 무슨 소용 있어? 하고 희자를 뽑다가 정숙이 편을 돌아보니 아까보다 더 뻔찔 손수건이 올라간다. 보기에 하도 딱하여 그 옆으로 바짝 붙어서며 친절히 위로하여 가로대. 그까지 딸 하나 잃어버리고 뭘 그래? 없어지면 몸이 가뜩하고 더 편하지 않아? 그때 눈 같은 꽃 이파리를 포르르 날리며 쌀쌀한 꽃심이 목덜미로 스며든다. 문간 쪽에서는 고만 나가라고 종소리가 댕그렁댕그렁 울리기 시작하였다. 오늘 야행에서 정숙에게는 하마터면 아름다운 벚꽃들과 대비되어 더 우울한 야행이 될 뻔했습니다. 흐드러지게 핀 벚꽃나무들 사이에서 정숙이 잃어버린 줄 알았던 딸과 극적으로 재회하는 모습. 상상해보세요. 너무 아름답죠? 만약에 대상을 바꿔서 아이가 아니라
피치 못하게 헤어졌던 연인을 그곳에서 만났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제는 완전히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포기했을 즈음 꽃 이파리들이 눈처럼 내리떨어지는 그 길 위에서 연인을 만나게 된다면 그 모습은 그냥 영화의 한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죠? 아무튼 경자는 자기가 말했듯이 꽃 구경을 잘했다고 하니 되었고 영애도 나름 꽃 구경도 하고 밤의 정취를 즐겼을 테니 그것으로 좋았을 테고 정숙이는 딸을 다시 만나고 이후엔 같이 살 수 있을지도 모를 희망을 보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행복한 야행은 없었을 것 같군요. 모두에게 행복한 야행이었네요. 김유정의 야행을 읽고 보니 저도 밤에 경복궁이나 창경궁에 가서 한가찌개 한번 걸어보고 싶어집니다. 또 누가 알아요? 예전에 알았던 누군가를 만나게 될지도. 어쩌면 거기에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의 옆을 제가 스쳐 지나가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까지 김유정의 야행을 읽어드렸는데요. 우리 파피루스 가족분들에게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증거" 김동인. 피고는 사실을 부인하였다. 그것은 복심법원이었다. 사건은 살인이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외딴 곳에서 참사를 당하였다. 흉기는 날카로운 칼로서 그 칼은 범행의 현장 부근에서 발견되었다. 그 피해자는 교회에 사는 사람으로서 짐작컨대 밤늦게 돌아가다가 그런 변을 당한 듯하였다. 피해자에게서는 시계와 돈지갑이 없어졌다. 반지도 끼었던 자리는 있는데 현품은 없었다. 그 피의자로 잡힌 것이 S였다. S의 집에서 피해자의 돈지갑과 시계와 반지가 발견되었다. 더구나 강도 전과, 협박 전과 등등 몇 가지의 전과는 그의 범행을 이면으로 증명하는 증거까지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는 제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공소하여 여기까지 온 것이었다. 1심에서부터 피고는 꾸준히 범행을 부인하였다. 자기는 그날 밤 우연히 그곳을 지나다가 웬 참살당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달빛에 그 가슴에 금시계줄이 번쩍이는데 욕심이 나서 그것을 떼었으며 그러는 가운데 욕심이 더욱 나서 몸을 뒤진 결과 돈지갑과 반지를 얻었다. 이것이 피고의 변명이었다. 그러나 이 변명은 아무도 믿지를 않았다. 더욱 그의 이전의 거친 생활은 듣는 이로 하여금 그의 말을 더 불신하게 하였다. 검사의 요구로서 몇 사람의 증인도 불렸다. 한 사람은 어떤 카페의 여급이었다. 그 여급은 범행이 있은 날 저녁에 그 피해자도 자기네 카페에서 술을 먹었으며 S도 같은 시간쯤 하여 술을 먹은 것을 증명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세물할 때에 돈이 수북이 든 지갑을 S가 보고 "어떤 놈은 돈이 저리도 많은가?" 고 탄식하였다는 말까지 하였다. 둘째 증인이 나섰다. 그것은 현장 근처에 살던 어떤 노인이었다. 그 노인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밤이 깊도록 문 밖에 나와 앉아서 밝은 달을 우러러보며 자기의 젊었을 때의 추억에 정신을 잠그고 있었다. 새벽 3시쯤 하여 그 노인은 제 앞으로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에 벌떡 정신을 차렸다. 그때 지나가던 사람은 무엇에 정신을 잃은 듯이 허든허든 앞만 바라보면서
저편으로 가버렸다. 그 사람이 분명 에스라하였다. 의사의 검증에 의지하건대 범행은 3시 전후하여 생긴 것이었다. 이리하여 S에 대한 불리한 증거는 두세 가지가 나타났다. 그러나 유리한 증거는 없었다. S를 위하여 일어섰다는 변호사조차 시원한 변론은 안 하였다. 변호사는 자기부터가 S의 범죄를 시인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S의 불행한 환경에 나온 결과이지 S가 나쁜 것이 아니라 하였다. 그리고 S의 환경을 한참 설명한 뒤에 이러한 환경 아래서 자라난 S가 비록 살인이라는 무서운 죄악까지 범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용서할 점이 없지 않으니 현명한 각하는 그런 점을 잘 이해하고 관대한 처분이 있기를 바란다. 결론하였다. 검사의 논박은 물론 극단의 것이었다. 검사는 S가 아직껏 범한 모든 죄악을 차례로 엮어내리고 이러한 상습적 범죄자, 더구나 마지막에는 살인까지 한 범죄자를 그냥 살려준다는 것은 양의 무리 가운데 1위를 섞어둠과 마찬가지이니 법의 목적이 선량한 인민을 보호하는 데 있는 이상에는 이러한 무서운 사람을 사회에 그냥 살려둘 수는 없다. 따라서 원 판결의 사형이 지극히 적당하니 공소를 기각해달라 하였다. 재판장 I씨는 묵묵히 그것을 들은 뒤에 다시 피고에게 향하여 변명할 말이 없느냐 물었다. 피고는 다시 자기의 무죄함을 역설할 뿐이었다. 죄가 있다면 횡령이나 절도이지 살인강도는 아니라 하였다. 공판은 이리하여 끝이 났다. 그것은 재작년 어떤 몹시도 달 밝은 가을 저녁이었다. 30년을 동고동락하던 사랑하는 부인을 얼마 전에 잃고 쓸쓸하고 애끓음에 참지 못하여 아이씨는 밤에는 늘 교회에 산보를 다니는 것이 어느덧 버릇이 되어 있었다. 더구나 이런 달 밝은 밤은 그로하여금 더욱 집에 틀어박혀 있지를 못하게 하였다. 아이씨는 교회에 산보를 나갔다. 피곤하고 쓸쓸한 다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던 아이씨는 어떤 솔밭까지 이르러서 거기서 잠시 몸을 쉬려 하였다. 잠시 쉬려던 아이씨는 좀처 일어서지 않았다.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서 묵상에 잠긴 아이씨는 다시 일어서기를 잊어버린 것이다. 이곳 저곳으로 윗관청의 명령 한마디에 떠나다니지 않을 수 없는 불안정한 하급관리 생활의 몇 해. 그때의 많고 많은 고생이며 어려움을 한마디의 쓰단 말 없이 참고 지낸 부인. 현숙하고도 온순하던 부인. 아이씨의 일생을 통해서 수없이 만난 많은 곤란 앞에 잘못하면 아이씨가 거꾸러지려 할 때마다 뒤에 숨어서 그를 격려하던 부인. 아이씨가 오늘날 겨우 얻은 복심법원 수석판사란 지위의 뒤에는 부인의 쓰리고 아픈 참을성이 얼마나 많이 섞여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 부인을 겨우 지위가 좀 안정된 오늘에 이뤘다는 것은 아이씨에게는 무엇보다도 큰 원통한 일이다. 그 잃은 부인의 추억에 잠긴 아이씨는 세상만사를 잊었다. 그리고 묵묵히 앉아서 눈물겨운 생각에 한숨을 짓고 있었다. 몇 시간이 지났는지 아이씨는 무슨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 저편 앞길에서 어떤 두 사람이 다투고 있었다. 때때로 들려오는 말귀로 계집에 대한 원한으로 서로 다투는 모양이었다. 그러더니 한 사람이 괴상한 부르짖음을 바라며 넘어졌다. 넘어지지 않은 사람의 손에는 달빛에 칼이 번쩍였다. 아이씨는 옴짝을 못하였다. 꿈일까? 몽마, 즉 꿈속에 나타나는 악마의 습격을 받은 듯이 가슴이 서늘하게 되면서 아이씨는 옴쪽을 안 하고 망연히 그곳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 사이에 많은 범죄 사건을 취급해온 그였지만 눈앞에서 실행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아이씨는 꿈과 같이 바라보고 있을 따름이었다. 가해자는 달아났다. 그러나 아이씨는 그냥 망연히 앉아 있었다. 좀 뒤에 또 한 사람이 그 길에 나타났다. 비칠비칠 술 취한 사람으로서 갈지적 걸음으로 지나가다가 방금 그 현장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눈앞에 누워있는 사람의 몸을 흠칫한 그는 발로서 툭 한번 차본 뒤에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연하여 쓰러지려는 몸을 그곳에 버티고 섰다. 그런 뒤에는 눈의 초점을 맞추는지 머리를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한참 그 송장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문득 송장 위에 몸을 굽히더니 주머니를 뒤졌다. 그리고 몇 가지의 물건을 얻어내서 제 주머니에 집어넣은 뒤에 그제야 겁이 났던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가 쪽을 향하여 달아나 버렸다. 이리하여 법률의 대행인인 아이씨의 눈앞에서 한 가지의 살인사건과 한 가지의 절도사건이 생겨난 것이었다. 그때의 그 살인의 범인은 체격이 장대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범인으로 잡힌 S씨는 단단하게는 생겼지만 키가 작았다. 아이씨는 자기가 맡은 이 사건이 2년 전에 제 눈앞에서 실행된 그 범죄사건임을 깨닫는 순간에 S가 진범인이 아니고 한낱 절도에 지나지 못함을 알았다. S의 공술이 사실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 사실을 남에게 인정시킬 만한 증거가 하나도 없었다. 있다면 그것은 피고의 공술뿐이었다. 피고의 공술뿐을 증거로 인정하기에는 현대의 법률은 너무 영리하였다. 한 가지, 그 범행에 쓴 칼에 다른 사람의 지문이라도 있으면 피고에 유리한 증거가 될 것이지만 그것조차 피에 뭉그러져서 똑똑하지를 않았다. 이리하여 피고에게 불리한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 대신에 유리한 증거는 하나도 없었다. 아닌 밤중에 무얼 하러 교회에 나갔더나? 하는 질문에도 피고는 우물쭈물 잘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몇 번을 질문을 받은 후에 겨우 그 피해자에게 돈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강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으로 가려던 것을 자백하여 자기의 입장을 더욱 불리하게 하였다. 아이씨는 이번의 이 사건이 2년 전에 자기가 목도한 그 사건임을 알고 몇 번을 그때 자기가 본 발을 모두 피력해버릴까 하였다. 그러나 생애의 거의를 사법계에서 보낸 그는 자기의 말뿐이 얼마나 피고에게 이익을 줄지 그 정도를 알았다. 물적 증거. 이것이 아니면 사법계에서는 통용이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러면 자기의 그 증언을 인정시킬 만한 물적 증거는? 뿐만 아니라 그날의 자기의 본 발을 다 말하려면 그는 자기의 눈앞에서 무서운 범죄가 실행되는 데에도 그것을 막거나 방지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방관자의 태도를 취한 그때의 자기에 대하여 변명할 만한 재료가 없는 것이었다. 차디찬 사법관으로서의 아이씨의 머리에는 이런 생각조차 일어났다. 서로 백보를 양보하여 사건이 무사히 해결이 되어 S씨가 무죄로 석방이 된다 할지라도 그 뒤에는 법률의 위신상 그 진범인을 어떻게든지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었다. 그리고 서로 다행히 그 진범인을 붙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형에 처할 만한 증거가 나설는지 이것은 미리 판단함을 허락하지 않는 문제였다. 그럴진데 자기 혼자만은 사실을 부인하지만 온갖 방면으로 자격이 있고 증거가 충분한 S를 그냥 진범인으로 하여 내버려 두는 것이 오히려 온당하지 않을까. 재판의 평의가 열렸다. 법률이 작정한 바에 의지하여 그중 지위가 낮은 판사 O씨로부터
먼저 의견을 말하였다. 오씨는 비록 나이는 적다 하나 그 수안에 있어서 명민한 판사라는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는 일어서서 이 사건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말하였다. 그러나 거기에는 법의 해석도 없었다. 법 이론도 없었다. 이만치 증거가 갖추어진 사건에 무슨 다른 이론이 필요가 있을까? 오 씨는 간단히 온갖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갖추어진 점을 설명하고 결론으로 공소를 기각함이 좋겠다 하였다. 다른 판사들의 의견도 대동소이하였다. 그리고 결론은 모두 다 오 씨와 마찬가지였다. 마지막에 아이 씨가 일어섰다. 점잖게 수염을 한번 쓰다듬은 뒤에 한참 먹먹히 섰다가 여러분은 피고의 공소를 어떻게 해석하시오? 하고 천천히 물었다. 이 의회의 재판장의 말에 다른 판사들은 모두 멍멍해졌다. 그리고 아이 씨의 입만 바라보았다. 내 생각 같아서는 피고의 공술도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씨는 한마디 더 보탰다. 그러나 다른 판사들은 역시 멍멍히 재판장의 입만 바라보았다. 잠깐의 시간이 흘렀다. 오 씨가 일어섰다. 네, 혹은 피고의 공술이 사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로 보이는 점도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말을 세울 만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 그 말을 신용한다 하나 법률은 증거가 없는 공수는 신용을 안 하니까요. 오 씨는 이렇게 재판장의 의견에 반대하였다. 아이 씨는 또다시 손을 들어서 수염을 쓸었다. 그러나 구태여 오 씨의 말을 반대하려고도 안 하였다. 아니, 그렇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의견뿐이외다. 아이 씨도 제 말을 흐려버렸다. 그리고 평이한 결과로는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피고의 공소는 기각함에 일치되었다. 일주일 후에 판결이 내렸다. 판결은 물론 피고의 공소는 이를 기각함이었다. 그날 오후 아이 씨는 어떤 신문기자를 재판소의 복도에서 만나서 그 기자에게서 S사건이 낙착이 됐습니다 그려 하는 축하를 받았다. 하늘의 섭리지. 제가 죄를 지은 뒤에야 벗어날 수가 있나. 아이 씨는 법률의 대리인이라는 엄격한 얼굴로 손을 들어 허연 수염을 쓸면서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러나 그 얼굴 뒤에는 어딘지 모를 부끄러움에 근사한 표정이 숨어 있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이런 경우 제가 판사라면 자괴감에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뻔히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증거가 없어서 범인으로 몰아서 벌을 줘야 한다는 사실이 법을 집행하는 무거운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참 괴로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S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도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만약 범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정황상 S가 범인으로 지목이 되고 더구나 그가 빠져나갈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실 건가요? 사실 현실에선 이런 경우가 더 많겠죠. 누구나 말로는 자신의 죄 없음에 대해 진짜 진실인 것처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범죄자도 가짜 범죄자도 눈물을 흘리며 무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주장은 주장일 뿐 말뿐인 것에는 100% 신뢰를 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무엇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결국엔 증거로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범죄 영화에서도 보면 증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벌을 받기도 하고 반대로 진짜 죄를 진 사람이 벌을 피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참 아이러니한데요. 누군가가 증거를 조작하여 얼마든지 범인을 조작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때문에 법관을 비롯하여 법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엄격한 양심의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높은 도덕적인 책임과 의무를 강제하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법을 맡긴 이 사회는 불법과 탈법의 아수라가 될 것은 너무도 뻔해 보입니다. 이 소설의 판사 아이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진실을 외면한다면 그 대가는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이 받을 것입니다. 김동인 작가는 이런 면을 소설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이라면 당연히 증거가 지금 부족하더라도 양심적으로 애쓰를 구제하려고 노력하셨겠죠? 예, 당연히. 지금까지 김동인의 증거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폐물' 권구현. 때는 1924년이 마지막 가는 눈 날리고 바람 부는 섣달 금은밤이었다. 나는 11점이나 거진 다 되었을 무렵에서 겨우 석간 배달을 마치고서 머리에서 발등까지 함부로 덮인 눈을 모자를 벗어 툭툭 털며 종강 모퉁이를 나섰다. 지금 와서는 생각만 하여도 치가 떨릴 만치 몹시도 차가운 밤이었건만 그때의 나는 김이 무럭무럭 날 듯한 더운 땀을 쳐 흘렸던 것이었다. 두렵건대 이것의 직접 체험자가 아닌 독자로서는 이에 대하여 좀 상상하기에 부족한 혐의가 있을는지도 모르겠다. 여느 때 같으면 아무리 석간 배달이 늦는다 할지라도 6점이나 혹 7점이면 끝이 나겠지만 다 아는 바와 같이 내일은 새해의 첫달이다. 그러므로 신문 페이지 수는 여느 때의 3배나 늘어서 4페이지 1매였던 것이 오늘에 한해서는 12페이지, 장수로는 석장이나 된다. 이것을 신문사 자체로서는 그의 체면상으로 보든지 신문 정책상으로 보든지 또는 전례에 의해서라든지 그렇게 안 할 수도 없다고 하겠지만 판에 박힌 듯한 그 인원을 가지고서 이만한 것을 만들어내자면 노력도 노력이거니와 시간도 안 걸릴 수가 없는 것이라. 그 사이에서 죽는 이는 사원 이하 직공과 배달부들이다. 나는 비교적 배달구역이 좁으니만치 신문부수도 140-150부에 지나지 않다만 오늘 밤만은 이것의 세목, 즉 450여 매다. 그러니 나같이 약한 체질로서야 견디기 힘들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종로 내거리라고 하지만 섣달 금음날 밤이니 때가 때라 그런지 일기가 너무도 사나운 탓인지 사람의 그림자라고는 별로 없다. 너저분한 점두장식으로 세모 대연매를 표방하는 각 상점에는 젊은 점원들만이 쥐구를 수직하는 고양이처럼 움츠리고 조는 듯이 앉았을 뿐이다. 함부로 널려있는 흐릿한 전등불 아래에 열십자로 툭 터진 큼직한 거리는 빌대로 비어있다. 으르르 대는 눈보라만이 그 위를 한판 출 뿐이다. 보기만 해도 역정이 날만치 둔하게 끌려다니는 전차며 제법 난체하고 두 눈을 부르대며 내달리는 자동차라든지
어느 요리점으로 가는지 오는지 싶은 꾀죄죄한 인력거 같은 것은 이따금 오고 가나 엄청나게 울부정 내려치는 이 눈보라 앞에서는 도리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들이 많지 너무나 적고도 가엾이 보였다. 배꼽 같은 눈송이가 뺨에 턱턱 붙을 때면 미상불, 맵차운 괴로움도 없는 것이 아니로 돼 응응, 씽씽, 쌀쌀하며 천지를 뒤엎어 엎는 듯한 이 웅장한 현상을 볼 때에는 두 팔을 벌리고 가리고 합치며 뛰놀고도 싶었다. 만일에 이 자연현상 이외의 다른 사실이 내 눈앞에 이처럼 이 형세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의 이 심장은 어떠할는지. 입으로 말하기 어려운 무한한 신비적 감흥을 이렇게 느끼면서도 이대로 길게 서 있을 수는 없었다. 그것은 차차 땀이 개어짐을 따라서 발끝으로, 손끝으로, 등끝까지 저리저리 숨어오르는 추위를 감각하게 된 것도 한 가지 이유라고 하겠지만 보다 더 큰 다른 한 가지의 이유가 또 있는 것이다. 그것은 앞으로 차차 설명이 되려니와 우선 간단히 말하자면 포켓에 든 5원짜리 지폐 한 장이 나를 그대로 길게 못 서 있게 하는 것이었다. 나는 포켓에다 손을 넣어 돈을 다시 만져보며 종각 뒷길로 몸을 들어 세웠다. 그것은 우선 춥기는 고사하고 뱃속이 출출한 김이라 닷지놈이나 좀 하자는 조건이었다나. 나는 본디 술을 좋아하였다. 좋아한다는 이보다도 많이 마셨다.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는 얼마든지 사양치 않고 마시는 술이라면 더 말할 것이 있으랴. 그러나 월급이라 할는지 품삯이라 할는지 한 달에 쭉 해야 겨우 30원 남짓이 받는 돈을 가지고 그나마 혼자 같으면 모르지만은 세 식구,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합하여 세 식구가 목숨을 이어가는 내 처지로는 이만하면 무던하다 싶으리만치 술량을 한꺼번에 채워보기는 고사하고 단 몇 잔씩이라도 이때 놓고 먹을 수도 없는 것이다. 운수가 좋아 한 달에 두서너 번 그것도 책력을 보아가며 먹게 된다. 이 5원으로 말해도 그렇다. 내게 웬 눈먼 돈이 5원은 그만두고 단 50전인들 들어올 리가 있으랴. 그렇다고 제법 신문사에서 연말 수당금이나 얼마 받은 줄로 알아서도 안 된다. 내가 C신문사의 배달부가 된 지 벌써 횟수로는 3년째라도 아직까지 연말 수당이라는 것은 받아본 적이 없다. 수당은 고사하고 월급도 제때 잘 내지 못하는 신문사라면 그만 아니냐. 이 5원도 두 달 전부터 월급 속에서 밀려오던 것을 그야말로 연말의 덕택으로 이달 월급과 한꺼번에 수당 대신으로 찾은 것이다. 이 돈을 마저 보탠데도 가용에 부족이 날 것은 물론이겠지만은 이것 한 장 있어도 못 살기는 마찬가지니 짐 한 장 부수는 셈 되리라 생각하고 우물쭈물하여 어머니를 속이고서 따로 제쳐놓은 것이다. 당초의 계획은 올해도 마지막 가고 하니까 남들은 요리집에 가고 기생집에 가는 대신으로 막걸리나 한 장 톡톡히 하고 신맛지나 오래간만이니 한번 가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돈을 주먹에 쥔 지가 사흘째나 되도록 쓰기가 아깝다느니 보다도 쓸 용기가 없어서 지금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17에 나는 내 누이 동생은 몇 해를 두고 전매국에 다닌 보수로 지금 폐병에 걸려서 누운 대로 약 한 첩도 변변히 못 먹고 꼬치꼬치 말라 있다. 60이 넘은 어머니는 남의 바느질 품팔기에 안질과 요통이 나서 신음 중이다. 그 외에도 이로 머리꼴 끌기는 궁한 잔소리를 다해서 무엇하랴. 어쨌든 이런 생각에 치눌려서 차마 손에 내들지를 못하였다. 나도 못나기 짝이 없는 인간이거니와 생각해보면 원통하고도 분한 마음이 가슴에서 용솟음한다. 다른 것은 그만두고 신문사 속만 보더라도 같은 신문사의 정문을 드나들면서도 사원들은 이름도 모를 값진 양복을 쑥쑥 빼뜨리고
망년회니 무슨 회니 하며들 줄창 요리집으로만 인력거를 잡숫고 다니시는 모양이나 배우지 못한 탓으로 다리품만 팔아먹고 사는 나 같은 놈의 신세는 1년 12달 내에 가다 벼르고 별러서 신정 오입 한번 하자는 것도 돈을 쥐고서도 차마 엄두를 못 내니 기막힌 노릇이 아니랴. 그래도 전애들은 툭하면 이놈의 세상을 하고 자기네의 생활 불안을 부르짖는다. 자기네의 발밑에 또 나 같은 인간이 꾸물꾸물 살아있는 줄을 모르는 모양이 아니냐. 글로는 사회 문제니 노동 문제나 무엇이니 하고 뒤떠들어도 그네들은 손발이 뽀얀 고급 생활을 하고 있는 처지들이다. 어쨌든 그네들도 넉넉지 못한 월급 생활은 한다고 하지만 다음날은 삼수갑산을 갈망정 당장에 있어서는 먹고 싶은 것은 먹고 입고 싶은 것은 입고 지낸다. 그렇게 나는 못한다 할지라도 배불리 먹고 옷은 톡톡히 입고 다닌다. 돈 없고 집도 없이 단칸 셋방으로 굴러다니는 이 몸, 끼니도 제때에 잊지 못하여 허덕이는 이 몸, 신문사 마크 붙은 펄은 한땡 하나로 유일한 웃옷을 삼고 다니는 이 몸에 비해 보면 얼마나 저들의 생활이 고급적이며 귀족적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면 내가 자신의 생활이 가련하다느니 보다도 무엇인지 모르게 전애들의 일절 행동이 밉고 괘씸한 듯도 하였다. 주먹을 부르쥐고 이 땅이라도 한번 힘껏 구르며 땅이 꺼지든가 주먹이 부서지든가 때려보고 싶었다. 나는 막걸리를 거듭 너댓사발 마시고 나서 벌건 화로에서 지글지글 익는 갈비를 들고 우둑우둑 쥐어뜯었다. 무엇보다도 살점을 물고 잡아 흩으면 쭉쭉 찢기는 것이 더욱 상쾌하였다. 그리고 입에 넣고 질겅질겅 씹는 것도 바로 그 무엇을 설치나 하는 것처럼 고소한 생각이 나며 짐짓 이가 빠득빠득 갈리도록 씹고 씹었다. 막걸리만으로는 배가 너무 부를 듯하여서 이번에는 약주로 옮겼다. 나는 다른 안주를 섞어서 새로운 몇 잔이나 마셨는지 온몸이 확 풀리며 관자놀이가 욱신욱신 할 때야 젓가락을 놓고 회계를 따졌다. 5원 지폐를 내어주고 4원 25전을 받았으니까 잔수로는 아마 15잔이나 마신 모양이다. 술이란 얄궂은 물건이다. 그놈이 몇 잔 들어가니까 고슴도치처럼 오그라들던 마음이 술렁술렁 풀리며 봄 물질같이 유창해진다. 아니 이것이 혹 나의 본성일는지도 모를 것이다. 주위의 환경에 얽매일 대로 얽매이고 밟힐 대로 밟혀서 함지에 갇혀있는 사자처럼 직이라고는 잠시도 펴보지 못하는 이 몸이니 지금 이렇게 바로 해방이나 된 것 같이 몸과 마음이 가뿐한 것은 이것이 참으로 내 본성이 발로일는지도 모를 것이다. 나의 본성이라느니 보다도 차라리 인간의 본성일는지도 모를 것이다. 자, 이제는 신맛질을 갈 차례다. 하고 속으로 빙긋 웃으며 담배를 한 개 붙여들고 술집을 나섰다. 눈은 아까 같이 많이 오지는 않으나 바람은 불고 땅은 하얗다. 나는 허리춤에다 두 손을 찌르고 얼마쯤 흥분된 조자로 소담스럽게 쌓인 눈을 터벅터벅 밟으며 다시 오던 길을 거쳐서 전차 정류장을 향하였다. 마침 내가 종각 뒤를 거진 다 왔을 때였다. 저만치 뚝 떨어진 왼편 골목에서 무엇인지 새까만 물건이 동그라니 뭉쳐서 앙금앙금 기어오는 듯 하더니 나를 보고서는 얼른 발자국을 멈추며 단모퉁이로 살짝 그림자를 사라뜨리고 만다. 나는 처음에는 무엇인지 상상치를 못하였다. 그래서 걸음을 멈추고 우뚝 선 대로 그곳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이상스러운 노릇은 그쪽으로는 아무데에도 갈 길이 없는데 그 괴물은 다시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나는 다시 생각하여 보았다. 이것은 물론 다른 짐승은 아니다. 사람이다. 사람으로서도 보통 사람 같으면 나를 보고 피할 리가 없다. 이것은 분명히 도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갈 때에는 호기심이 버쩍 나며 그리로 가보고 싶었다. 그러나 그 도둑놈의 손에 무슨 흉기나 들리지 않았나 싶어서 와락 달려가 볼 수는 없었다. 나는 담을 한 손으로 짚으며 가만가만히 발을 그 편으로 옮겨놓았다. 발자국을 옮겨놓을 때마다 빠득빠득 눈밟히는 소리에 도리어 무슨 죄나 진 것처럼 조심을 하며 그곳을 거진 다 갈 때에 퉁퉁퉁 소리가 급작이 나며 발 서름질을 한다. 이야, 이놈 한번 해볼 판이로구나 하며 나는 졸지에 공분심이나 나는 것처럼 두 주먹을 불끈 쥐며 다름질에 숙련된 두 다리를 뽐내었다. 부끄러운 말이다마는 여기서 나는 더할 수 없는 정복자적 우월감을 느꼈다. 도적놈은 불과 몇 간 못 지나서 내 손아귀에 들어왔다. 붙들고 보니까 불과 열 서너 살쯤 된 더벅머리였다. 전등불은 없는 좁은 골목이라고 하지만 희게 쌓인 눈빛의 반사로 그의 꼴은 대강 짐작할 수가 있었다. 윗도리는 손등을 푹 내려덮는 다 낡은 검정 학생복을 걸치고 아랫도리는 무릎과 발목이 벌거니 드러난 회색 콧고이를 입었다. 발은 눈 속에 파묻혀서 잘 보이지 않으나 목만 남은 헌 양말장만 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왼팔에는 무엇인지 구수한 김이 약간 나는 듯한 것을 검정부호 같은 데에다 둘둘 말아서 꼭 끼고 있다. 네, 요놈, 왜 달아나니? 나는 덜미를 붙든 채로 딱 한번 호령을 하였다. 누가 달아난단 말이오? 더벙이는 발발 떨며 나를 한번 아래 위로 흘겨보더니 몸을 뿌리치려 하며 도로 질문을 한다. 요놈아, 나를 보고 지금 안 달아났어? 당신을 보고 내가 왜 달아나요? 추우니까 다름질쳤지. 왜 사람을 붙들어 놓아요? 또 한번 몸부림을 친다. 무엇이 어쩌고 어째? 나는 안 놓치려고 더 힘있게 주며 이렇게 얼러붙였다. 그러나 내 얼굴에는 참을 수 없는 웃음이 잠깐 떠올랐다. 무엇을 어째요? 네, 요놈, 무엇을 도적질했니? 내가 도적질하는 것을 보았소? 안 보면 몰라? 예, 요놈 봐라. 너 그 가진 것이 무엇이니? 무엇이든지 상관이 뭐예요? 요놈아, 바로 말해. 생경칠라. 공연히 가는 사람을 붙들고 그러면 놓아요 좀. 이번에는 좀 울음 섞인 듯한 목소리로 몸을 뒤틀며 악착스럽게 말을 한다. 요런 간 큰 녀석. 요놈아, 바른 말 못해? 나는 한번 따귀를 붙였다. 그러나 차마 힘껏 때릴 수는 없었다. 아이쿠, 왜 때려유? 더벙이는 내 손이 제 뺨에 철썩 붙자 몸을 움찍하며 선뜻 그곳을 만지고는 썩 돌아가서 나를 바로 쥐어지를 듯이 까만 주먹을 푹 내밀어 부르짖는다. 이 목소리는 분명히 목을 잘리는 듯한 반역의 소리였다. 나는 의외로 놀라며 요 녀석 대담하구나 하였다. 나는 건성으로라도 한번 때리면 겁을 내서 제 죄목을 자백할 줄을 알았던 것이었는데 그러나 뜻밖의 나의 수단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자세히는 안 보이나 해스카니 여인 갸름한 얼굴에는 반항에 타오르는 빛이 떠오르며 반들반들 빛이 나는 듯한 세머진 두 눈에는 알 수 없는 기운이 송곳끝처럼 날카롭게 나의 얼굴을 탁 쏘는 듯하였다. 나는 그 기운에 눌린 듯이 얼른 머리를 숙여서 발발 떨며 지금까지 반쯤 내민 그대로 움켜쥐고 있는 그 주먹을 내려다보았다. 그러고는 다시 시선을 겨드랑이에 꼭 끼고 있는 보퉁이로 옮겼다. 고까지 것을 바로 말 안 하면 지금 경찰서로 끌고 갈 텐데 그 보퉁이에는 도시 무엇을 훔쳐넣니? 바로 말해. 실상 나는 더 파묻기에는 스스로 마음이 괴로웠다마는 그렇다고 이제 와서 그대로 돌려보내는 것도 어째 좀 구구한 노릇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위협을 하며 그 보퉁이를 좀 빼앗아 보려 하였다. 더벙이는 얼른 두 손으로 그 보퉁이를 힘껏 껴안으면서 안 돼요.
내가 어쨌다고 경찰서니 무엇이니 한단 말이오? 하고는 또 나를 노려본다. 어쨌다고가 다 뭐니? 도적놈이니까 그렇지. 이번에는 목소리를 좀 굵게 고쳐서 더벙이의 말을 턱 받아 꺾으며 덜미를 두어 번 흔들었다. 더벙이는 아무 말 없이 목이 마르다는 듯 마른 침을 두어 번 삼키고는 나를 그대로 말끔히 바라본다. 나도 마주 바라보았다. 더벙이를 잡고 있는 나의 손은 추위를 견뎌내지 못하는 듯이 발발발 떠는 그의 진동에 의하여 같이 떨렸다. 더벙이는 두어 번 맑은 코를 훌쩍훌쩍 들어마시더니 소매를 들어서 얼굴을 가리며 흑흑 느끼며 약간 소리를 내서 운다. 그것은 아마 최후의 절망을 부르짖는 울음일 것이다. 약한 자여, 최후의 문제를 울음으로 해결하고 마려는가? 나는 조련히 가엾은 생각이 나서 그대로 놓아보내려 할 때 내 뒤로부터 무슨 소리가 저만큼 덜커덕 덜커덕 나며 차차 그것이 가까이 들리는 줄을 깨달았다. 이 순간에 나는 즉각적으로 이것을 상상하며 휘돌아보았다. 그것은 틀림없는 순사였다. 나는 갑자기 더벙이의 어깨를 툭 치며 순사! 이렇게 말을 귀에 넣어주었다. 더벙이는 벌써 알아챘던지 내 말소리가 떨어지자마자 흘금 내 뒤를 바라보더니 황망한 듯이 울음을 째꺼덕 그치며 살려주세요! 하고 내가 잡고 있는 팔을 뿌리치고 달아나려 한다. 나는 놓지 않으려는 듯이 더 힘껏 잡아 누르며 아까보다도 더 민속한 소리로 예, 가만히 있어! 하고는 얼른 또 뒤를 돌아다 보았다. 순사는 무슨 눈치나 챈 것처럼 모양 숭한 그림자로 도깨비같이 껑충껑충 이쪽을 향하여 온다. 예, 아무 소리 말고 이리로 따라오너라. 나는 귓속말로 더벙이를 주의시키며 얼른 어깨를 끼고서 순사 오는 편을 마주 향하여 발을 옮겨놓았다. 이때에는 나의 가슴도 미상불 울렁거리며 얼굴이 좀 화트화트하였다. 여기서 만일 더벙이를 저하는 대로 놓아준다면 아까처럼 달아날 모양이니 순사에게 체일 것은 묻지 않아도 알 노릇이다. 그러나 나는 차마 이 어린 것을 순사의 손에 돌려보내기에는 너무도 마음이 허락지 않았다. 어떠한 죄를 범한 것인지도 아직 자세히 모를 뿐만 아니라 만일에 집이 있고 부모가 있는 아이 같으면 이 추운 밤중에 이 꼴을 하여가지고 골목 다름질을 할 리는 만무할 것이다. 더구나 섣달 금음날 밤에 따뜻한 아랫목에 이불을 두르고 앉아서 떡이나 과일 같은 것은 맛있게 먹으며 할머니나 누이에게 오늘 밤에 자면 눈썹이 흰다든가 하는 재미스러운 이야기를 듣던가, 그렇지 않으면 동무들과 모여 앉아서 설빔 자랑을 해가며 유짝을 던지고 있을 것이다. 왜 이 눈 덮인 찬 거리에서 헤매랴? 이렇게 생각할 때에는 새삼스레 인도주의자나 된 것처럼 더 할 수 없이 불쌍한 생각이 났었다. 그렇다. 이 밤을 그대로 샌들 이 아이를 찾아줄 사람이 누구이며 불쌍하다 할 리가 누구인가? 지난 날이 그러하였고 앞으로도 끝까지 그러하리라. 이 아이에게는 돈이 없고 집이 없고 부모가 없는 이만치 명절도 또한 없는 것이다. 명절은 그만두고 단 한 시간 앞도 없는 것이다. 이 세상을 냉정타 하느니보다도 차라리 이 아이와 세상과는 각각 딴 길을 걷는 별천지의 것이라 하는 것이 뱃속 편할 것이다. 순사는 무사히 지나갔다. 나는 다시 걸음을 멈추고서 저편으로 돌아가는 순사의 뒷모양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순사에게는 너무도 미안한 노릇인 것 같았다. 내 겨드랑이에 착 붙어서 끌려오는 더벙이는 이제야 살아났다는 듯이 가늘게 한숨을 내어쉰다. 나도 길게 숨을 한번 내돌렸다. 그리고 더벙이를 껴안았던 팔을 놓으며 보아라, 너를 해롭게 하려고 너를 붙들었겠니? 무슨 은혜나 베풀어준 것처럼 나는 이렇게 말하였다. 더벙이는 아무 대답도 없이 고개를 숙이고 다시 흑흑 흐느낀다.
그러지 말고 바로 말해. 너 부모 있니? 없어요.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나의 상상은 조금 더 틀림없었다. 그럼 너 어디서 자고 어떻게 먹고 사니? 묻지 않아도 번연이 다 아는 노릇이면서도 나는 일부러 이렇게 물었다. 자기는 장교 다리 밑에서 자고 먹기는 얻어먹고 살아요. 이 추운데 다리 밑에서 어떻게? 움집을 지어놓고 그 속에서 여럿이 자요. 나는 그 전에 그 자들 속에도 두목이 있고 그 두목은 대개 아편쟁이들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나는 얼른 이런 생각을 하며, 그러면 그 속에는 어른들도 있겠구나. 그 사람들은 너희들 들어 밥 같은 것을 얻어오라고 하며 들어 누워서 아편만 빨고 있지? 슬쩍 이렇게 넘겨짚어서 물었다.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응, 그래? 나는 더벙이의 말이 꼬지 안 들리는 것 같으며 은근히 가보았으면 하는 호기심이 일어났다. 예, 내 아무데도 말 안 낼 테니 바로 말해. 너하고 지금 같이 가보아도 관계치 않겠니? 그러세요. 그렇지만 퍽 더러운데요. 그런데 내가 그 싸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니? 떡? 그래, 어디서 났니? 더벙이는 어떻게 대답을 할 줄 모르는 듯이 말끝을 어물어물하며 머리를 숙인다. 예, 이리 따라오느라. 추운데 국밥 사줄게. 하고는 더벙이를 앞세우고 아까 먹던 선술집으로 다시 들어갔다. 아까보다는 사람도 몇 없었다. 나는 국밥을 한 그릇 더벙이에게 사주고 나서 약주도 몇 잔 또 마셨다. 나는 지금에서 다시 아주 단념이나 한 듯이 잊어버렸던 신맛지 생각이 솟아올랐다. 이라싸이, 들어오십시오. 하며 얼굴에 횟박을 뒤집어 쓰고서 나선 양 보인다. 가보아? 이렇게 생각을 할 쯤에 밤송이처럼 움츠리고 앉아서 개거리나 들린 것처럼 국밥을 훌부석 퍼넣는 더벙이가 흘끗 보이며 장교다리 밑의 광경이 떠오른다. 돼지우리처럼 어리해놓은 움막 속에는 주림과 추위의 우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그러고는 또 그 흔한 전등불 하나도 못 달고 가물가물하는 석유등잔 밑에서 단거리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엎드려서 신음하는 누이 동생과 어머니의 여인 얼굴이 눈앞에 얼른 지나간다. 시계는 벌써 12점을 지나갔다. 에라, 그만두어라. 내게 신맛진들 당하냐? 이왕 호라비로 사는 몸이니 당초부터 단념해둘 노릇이지. 다만 한 푼이라도 집에 가져가서 약이라도 사 쓰는 것이 옳은 도리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더벙이를 데리고 술집을 나섰다. 둘이는 장교 밑에를 이르렀다. 과연 거기에는 전에 보지 못하던 쓰레기통 쇠직한 움막이 개천 성축을 의지하여 있다. 지붕과 소위 벽은 무엇으로 얼고 놓았는지 잘 보이지 않으나 불규모하게 함부로 누덕누덕 덮인 모양은 차라리 돼지 우리만도 못한 것 같았다. 더벙이가 먼저 거정문을 열고 들어서며, 다 좌우? 하고는 석양불을 다 끊는다. 봉돌이니? 노장 중의 소리 같은 굵직한 소리가 여물지 못한 대로 그 속에서 들려나온다. 옳다. 이놈이 아마 거지의 두목인가 보다. 나는 이렇게 지릅을 대며 동정만 보고 있었다. 그리고 더벙이의 이름이 봉돌이인 것도 이제야 알았다. 남부끄럽 말이다만 내가 여기까지 일부러 따라온 것은 배달부의 주제면서도 신문사에 드나든다는 자세로 그리하였던 것인 것을 고백하여 둔다. 바로 무슨 기사거리나 구하는 듯이. 나는 더벙이의 안내로 허리를 굽히고 움막 속에 발을 들여놓았다. 손가락 길이만한 양초 토막에다 불을 켜놓고서 사자 대가리처럼 머리가 헙수룩한 사내가 이러 앉은 채로 허리를 굽히며, 이런 누추한 데를 어떻게 오십니까? 이 애에게
지금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참으로 그런 고마울 데가 없습니다. 황송하다는 듯이 말한다. 그 산의 곁에는 둘인지 셋인지 모르겠으나 좁쌀 부대 같은 것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누운 몸뚱아리가 굵직굵직하니 보인다. 그 속에서는 이따금 신음하는 숨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바람이 확 칠 때에는 찬 김과 함께 무슨 악취가 코를 스쳐간다. 나는 앉을 생각도 안 하고 두 손을 무릎에다 버티고 구부린 채로 그 사내에게 무슨 말을 물어보려 할 때 그 사내는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더니 아니, 당신이 이춘식 씨 아니시오? 이렇게 내 이름을 부르며 좀 놀라운 듯이 머리에다 손을 얹고는 주름 잡힌 미소를 띄운다. 나는 의외로 놀랐다. 그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볼 때에는 어디선가 본 듯한 기억이 있는 듯하나 누구인 줄은 조련히 알 수가 없었다. 나를 모르시오? 참 부끄러운 말입니다만 왜 저 그 전에 C일보사 지을 때에 목수일하는 박천식이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세요? 나는 손으로 무릎을 한번 치며 깨달았다는 듯이 말했다. 다 팔자소관이지요. 그런데 지금도 그 신문사에 다닙니다, 그려? 그는 한숨을 땅이 꺼지게 쉬고는 내 옷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한다. 네, 그런데... 아참! 나는 반갑다는 것인지 가엽다는 것인지 모르게 이렇게 끝동없는 말을 한마디 하고는 산산한 웃음으로 다시 그의 얼굴을 되려다보았다. 아직 30이 채 못된 그였지만 두 볼은 여일대로 여이고 좀 대머리진 듯한 이마에는 세고, 즉 세상 고통을 말하는 주름살이 쭉쭉 가로놓여 있다. 희게 바랜 입술은 수세미 같은 수염에 눌리우고 큼직한 두 눈과 양미간에는 검정 구름장이 떠도는 듯하다. 나는 차마 더 말할 용기가 없었다. 가슴 속에서는 이상스러운 안개가 피어오르는 것 같았다. 이것 보시오. 그래서 나는 그 집 짓다가 2층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며 그는 무릎만 남은 왼편 다리를 내놓으며 세상을 원망하는 듯이 가는 미소와 함께 또 한숨을 내쉰다. 이로부터 두 해 전의 일이다. 그때 이 사람은 1등 목수로 뽑혀서 C1보사 신축지에서 집을 짓고 있었다. 그때 나는 이 사람과 우연히 알게 되어서 피차 술도 몇 차례 나누어 먹은 적이 있다. 그러다가 그해 가을에 불행히 낙상을 하여서 까무러지기까지 하고 중상을 당한 결과 어느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말만 들었을 뿐 그 후 나는 한 번도 찾지도 아니하였고 더구나 오늘날 이 지경이 된 줄까지는 참으로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이었다. 내 눈에 안 보이게 된 그때부터 나는 기억에서부터 아주 그를 쓸어버리고 말았었다. 아니, 시골댁은 어딘데 여기서 이런 참혹한 고생을 하고 계시오? 그는 얼빠진 사람처럼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시골이 어디 있습니까? 내외라고 명색해가지고 새빵살이로 돌아다니다가 내가 이 지경이 되니까 계집이라는 것은 달아나 버리고 그러니 병신 몸이 벌지 못하고 죽기 전에야 이 노릇밖에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일가친척이야 시골에 있다고 하지만 내 것 없는 이 몸이 이 지경이 되어가지고 찾아간들 하루 이틀 말이지 누가 반기겠습니까? 어느 누가 빌어먹기를 좋아하리까만 내 것 없고 벌지 못하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찌합니까? 후, 아직도 다 안 들어왔습니다만 애 어른 할 것 없이 6, 7이니 이 움막 속에서 사나 모두 나와 비슷비슷한 팔자를 타고 난 병신들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한히 침착한 듯 하면서도 말끝만은 연해 떨리는 듯 하였다. 그러면 더벙이는 어디가 병신인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으나 나는 더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듯이 얼른 생각을 돌렸다. 대체 이놈의 세상이란 몇만 층이나 되느냐?
나보다 더 기구한 운명의 소지자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였더니 내 밑에도 또 있고 또 있으니 아니다. 나도 미구에 이네들과 손목을 같이 끌고 다니게 될 것이다. 없는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같이. 아, 세상이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것이다. 사람을 몇 푼 못 되는 돈으로 소나 말처럼 휘자들어 부려먹다가도 어디가 부러지거나 병신이 되어서 다시는 부려먹지 못하게 되면 그대로 내쫓아버리고 만다. 아니, 소나 말은 부려먹다가 못 부려먹게 되면 잡아라도 먹거니와 사람 못 부려먹게 된 것은 쓰레기통에 쓸어넣는 진개와 같이 취급을 한다. 인간의 폐물은 저 우마만치도 못 여기는 것을 이놈의 세상이 만들었다. 점점이 뜯기며 갈비갈비 찢었으면 차라리 콧속이나 시원하지. 이때 나는 아까 술집에서 뜯던 갈비 생각이 문득 났다. 이놈의 세상을 갈비 뜯듯이 짓씹어 뜯지 못할진데 차라리 최후까지 점점이 뜯기고 뼈까지라도 짓씹혀서 없어지고 마는 것이 설치라도 되리라 생각하였다. 아, 돈, 돈, 이놈의 세상 돈, 대체 이놈의 세상, 이놈의 돈을 소나귀에 놓고서 흔드는 놈은 누구이며 그 밑에서 목을 잘려 끌려다니며 짓밟히고 씹히는 놈은 누구인가? 뼈가 빠지도록 일하던 놈은 굶어서 죽고. 그렇다. 빌어먹기 뿐이랴. 될 수만 있으면 무엇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 최후의 심판이 있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며 그네를 바라볼 때에는 도리어 나보다 달관한 선배의 느낌이 있는 듯하였다. 나는 가슴에다 불이나 떼는 것처럼 열이 확확 치밀며 답답증이 나서 더 있고 싶지 않았다. 나는 50전짜리 은화 한 푼을 남기고는 있는 대로 그네 앞에다 털어놓고서 뛰어나왔다. 눈가루를 날리는 사나운 바람은 여전히 음산과 우울로 가득한 밤하늘을 으르대며 내려친다. 이것은 미구에 닥쳐올 생명의 봄을 꿈꾸는 대지의 순환이다. 이 작품의 제목을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폐물. 말 그대로 사용 못해서 폐기해야 하는 물건을 뜻하는데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말이나 소가 폐물이 되면 잡아먹기라도 하지만 사람은 폐물이 되면 그냥 쓰레기처럼 버려져서 사회의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주인공은 신문 배달 일을 하면서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힘들게 산다고 생각을 하면서 사회를 원망했었는데 실상은 알고 보니 자신보다 더 가난하고 찌들어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은 조금은 나은 삶이라는 것에 아주 살짝 안도를 합니다만 언젠간 자신도 움막 속의 사람들처럼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떨칠 수가 없습니다. 작가는 불공평한 사회에 대한 불만을 신문 배달원인 주인공의 입을 빌어서 말하는데요. 사회엔 도대체 몇 개의 층이 있느냐? 내가 제일 아래층에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아래에도 그 아래에도 있구나 하는 작가의 인식은 이 사회가 알게 모르게 계층 사회이고 계급 사회이며 우리는 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 암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지금의 이 추위와 눈보라가 나중에 도래하게 될 생명의 봄을 꿈꾸는 대지의 순환이라고 하면서 언젠가는 찾아올 봄과 같은 평등한 사회에 대한 희망을 가지면서 이 소설은 끝을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권력자와 비권력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라는 두 개의 그룹으로 구분되어 이 둘은 끊임없이 투쟁하며 살아왔죠. 과거엔 이 두 그룹이 서로의 이익을 더 갖기 위해 피를 흘리며 싸웠다면 지금은 피 대신에 조금 더 세련된 방법인 타협과 대화로 사회적 제도라는 결과물을 만들면서 균형을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와 가난의 불균형은 여전하죠. 그러나 그런 불균형을 개선하려는 노력이나 의지는 과거 어느 때보다 지금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술에 배가 부를 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바라볼 때 점점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래가 희망적이라는 것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오늘 작품 어떠셨나요? 좋으셨나요? 지금까지 권구현 작가의 단편소설 폐물을 읽어드렸습니다. Thank you.